안녕하세요. 테크 크리에이터 꾸단지 PD입니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위한 액세서리들은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렴하면서도 쓸만한 제품을 찾기란 정말 어렵죠. 특히 매우 저렴한 가격을 자랑하는 다이소는 1-2천원짜리 제품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이걸 사도 될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사용할 수 있는 1-2천원짜리 액세서리들을 이것저것 사서 써봤고 이 정도면 추천해도 되겠다고 생각한 5종의 제품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스마트폰 거치대입니다. 박스 포장은 특별한 것이 없고 박스에 그려진 모습을 보면 스마트폰 거치대를 사겠다고 검색 좀 해본 분들에게는 익숙한 형태일 겁니다. 거치대를 꺼내보면 접혀져 있는데 사용하기 위해 펼쳐보면 삐걱삐걱 소리가 납니다. 힘을 더 주면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인데 과감하게 펼쳐도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펼쳐놓고 보면 꽤나 많이 팔리고 있는 클레버 E-Jube 거치대가 바로 떠오르는데 왼쪽이 클레버 E-Jube 거치대, 오른쪽이 다이소 거치대인데 생긴 모습은 비슷하죠. 그런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클레버 E-Jube 거치대는 알루미늄이고 다이소 거치대는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능적으로는 클레버 E-Jube가 압도적입니다. 이 거치대는 어떤 형태에서도 거치대로 사용할 수 있고 태블릿도 버팁니다. 하지만 다이소 거치대는 플라스틱이 가볍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각도가 한정적입니다. 앞쪽으로 기울어진 형태는 무게중심이 안 잡혀서 사용할 수 없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개하는 이유는 1,000원이라는 가격이 매우 저렴한 것도 있지만 본인의 스마트폰을 얹어두기 위한 적절한 각도만 찾으면 그럭저럭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꿀청자들은 스마트폰 거치대에 돈을 많이 쓰게 되면 뭔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책상 위에 스마트폰을 얹어두는 용도라면 1,000원짜리 다이소 플라스틱 거치대도 쓸만합니다. 두 번째는 노트북 받침대입니다. 이 제품을 보고 있으면 아니 이게 노트북 받침대가 맞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노트북은 구조적으로 발열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노트북 아래쪽 공간에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공간만 충분히 만들어 줌으로써 발열을 조금은 낮출 수가 있습니다. 포장을 뜯어서 보면 보잘것없이 생긴 둥근 모양을 하고 있고 노트북에 부착 후에 세울 수 있는 받침대를 폈다 접었다 할 수 있습니다. 양면 테이프로 부착하는 형태인데 양면 테이프의 겉면을 제거하고 노트북 뒤쪽으로 부착을 하면 됩니다. 부착 후에 그냥 바닥에 놓으면 뒤쪽이 약간 들리긴 하는데 기본 모습과 크게 차이는 없고 받침대를 펴서 바닥에 놓으면 확실히 뒤쪽이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마다 발열을 낮추는 효과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텐데 제가 사용 중인 HP 엘리트북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왼쪽이 받침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고 오른쪽이 받침대를 사용한 후 온도입니다. 3D마크 타임스파이 스트레스 테스트가 돌아가는 동일한 환경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을 했습니다. 키보드 중간 부분의 온도는 0.5도에서 1도 정도가, 키보드 아래쪽은 1도에서 1.5도 정도가 내려갔고 뜨거운 공기가 나오는 힌지 쪽 온도가 49도까지 나오던 것이 44도 정도로 유지가 됩니다. 전반적으로 발열 낮추는데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노트북 받침대를 부착한 상태에서 힘을 조금 줘서 눌러보면 제법 단단함이 느껴집니다. 마음먹고 누르면 부러지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사용간에 충분히 견고하게 잘 버팁니다. 그리고 타이핑 시 수평으로 있던 키보드가 뒤쪽이 올라오는 형태가 됩니다. 우리가 키보드를 사용할 때 뒤쪽을 높여서 타이핑하기 편하게 만드는데 그런 효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000원짜리 노트북 받침대는 이 영상에서 소개한 5가지 액세서리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으로 노트북을 별다른 거치대 없이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무조건 하나 사서 써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000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정말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스마트폰으로 셀피 촬영 시 사용할 수 있는 LED 플래시입니다. 이 작은 녀석이 사진 찍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기대 이상으로 얼굴을 화사하게 만들어주는데 좋은 역할을 해요. 9개의 작은 LED가 들어간 이 제품의 가격은 2,000원이고 집게가 달려있어서 스마트폰에 쉽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LR41 건전지 3개가 들어가고 최초에는 기본 포함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광량을 확인해보면 뒤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3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 지금이 1단계, 한 번 더 눌러서 2단계로 가면 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조금 더 밝아지는데 작은 크기에 비해서는 광량이 쓸만합니다. 스마트폰 셀피 촬영 거리가 멀지가 않으니까 얼굴을 비추기에 충분한 광량인 거죠. 셀피 조명을 사용하기 전과 후의 사진을 동시에 보면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사진이라서 효과가 덜해 보일 수 있는데 선남 선녀분들은 효과가 더 좋을 거예요. 네 번째는 게임패드입니다. 다이소에 가보면 게임패드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추천하는 제품은 2,000원짜리 게임패드입니다. 게임패드는 1,000원짜리도 있는데 생긴 모습이 휴대하기 좋아서 가장 먼저 샀었는데 쓰레기더라고요. 쓰레기 게임패드 잠깐 구경해보면 두 개로 분리를 하고 가운데 뭔가를 길게 꺼내서 조립을 한 다음에 양쪽 손잡이를 돌려보면 게임패드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거치해서 사용하는 건데 늘어나는 길이는 되하면 스마트폰까지 충분히 커버를 하는데 스마트폰을 거치하는 공간이 너무 좁아서 케이스를 씌운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거의 없더라고요. 케이스를 벗긴 상태에서도 거치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별로 없고 카툭티가 있는 스마트폰은 걸려서 거치가 안 되기도 합니다. 혹시나 사는 분들이 있을까봐 조금 자세히 보여드렸습니다. 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2000원짜리 게임패드를 보면 생긴 모습이 매우 심플합니다.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할 때 손잡이 역할을 하기 위한 게임패드이기 때문인데 모바일 게임을 장시간 즐기는 분들에게는 편안하게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생각보다 큰 만족감을 줄 거예요. 저는 무선으로 연결해서 다양한 버튼을 사용하는 비싼 게임패드보다 손잡이만 있는 이런 녀석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모바일 게임을 워낙 많이 하는 편이라서 다양한 게임패드를 써봤는데 화면을 직접 터치하는 게 훨씬 더 재밌고 좋아요. 개인차가 있긴 하겠지만 게임을 장시간 즐기면서 뭔가 스마트폰을 잡고 있는 손에 불편함이 느껴지거나 게임을 즐기고 나서 손에 뻐근함이 느껴지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뒤쪽에는 스탠드를 펴서 거치대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게임패드를 찾다 보면 디스플레이에 바로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조이스틱도 여러 가지를 만날 수가 있는데 1000원짜리라서 저렴하긴 한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지 마세요. 별로 안 좋아요. 패드형도 있고 스틱형도 있고 패드 안에 스프링이 들어간 형태도 있는데 조작이 원하는 만큼 잘 안 됩니다. 특히 걷고 뛰고를 방향 터치로 조절하거나 다양한 버튼을 눌러야 하는 게임에서는 완전 불편합니다. 일부 조작이 맞아 떨어져서 괜찮은 게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등의 FPS 게임이나 원신 등의 MMORPG 게임 모두 안 쓰는 게 더 좋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용 클리너입니다. 휴대용 클리너는 그때그때 상품 구성이 바뀌긴 하는데 최소 2종 이상의 제품을 항상 팔더라고요. 휴대용 클리너는 가방에 몇 개씩만 들고 다녀도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안경까지 필요할 때 닦을 수 있어서 무척 좋아요. 뭔가 묻어서 닦아야 할 때 물티슈를 썼다가 마른 휴지로 한 번 더 닦거나 깨끗하게 잘 닦이지 않는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가방에 넣어도 차지하는 부피가 거의 없으니까 구석에 넣어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죠. 다이소 휴대용 클리너는 2021년 7월 기준으로 뭘 사든 1000원인데 하나는 좋은 향기가 들어간 대신 개수가 조금 적고 다른 하나는 개수가 많은 대신 생 알코올 냄새가 납니다. 클리너 하나의 크기는 거의 비슷하고 써보면 알코올이 날아가는 시간이나 세정력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합니다. 저는 알코올 냄새를 무척이나 싫어하는 편이라서 개수가 좀 적더라도 레몬향이 나는 이 녀석이 더 좋은데 잠깐 나는 알코올 냄새를 신경 쓰지 않는다면 이 녀석을 사는 것도 괜찮죠. 1000원 또는 2000원으로 살 수 있는 모바일 또는 노트북 액세서리를 알려드렸는데 하나 좀 사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듯이 가격이 낮아지면 품질도 떨어지기 마련인데 그래도 잘 찾아보면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1-2000원밖에 안 나니까 다 사봐야지라는 생각까지는 하지 마시고 본인에게 꼭 필요한 제품이 있다면 사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시만요. 여기 있는 꿀단지 한 번만 눌러주세요. 꿀단지 PD 영상을 계속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롭고 정보가 가득합니다. 여기는 이 영상 정보가 정말 가득한 영상이고요. 여기는 이 영상 최신 영상인데 정말 재밌어요. 당연히 정보도 가득 담았습니다. 꼭 보셔야 돼요.